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마음들이 밝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막지 못한 윗물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윗물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언필친 개혁을 부르짖지만 그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PD수첩이 신년 기획으로 준비한 우리 사회의 윗물 진단, 그 제1부로 오늘은 법을 우습게 하는 그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 지도층, 국가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며 앞장서 국민을 대표하고 이끌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책임진다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지도층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진정 존경받는 지도층은 존재하는가?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머리를 숙여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지도층이 없습니다. 권력층만 존재할 뿐이죠.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도층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 없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들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지도층 이런 표현 말고 뭐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사회를 이끌기는커녕 우리 사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사람들, 문제는 바로 지도층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모금 사건, 나라 종금, 그리고 굿모닝 시티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비롯하여 공금 횡령, 수뢰 혐의 등 다양한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하지만 16대 국회에는 이들 이외에도 각종 비리 혐의와 의혹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10여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운명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일. 투표 전 마지막 신상 발언의 기회를 얻은 의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실천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 한 줄이라도 거짓일 경우에는 모든 제 이격을 담보하고 인생 전부를 담보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검찰이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호상한 당사장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백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조달한 최도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불법 자금과 정치권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된 시점에서 진행된 이날 투표. 그러나 결과는 전원 부결이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에 사법부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봤습니다. 민망하게 짝이 없죠. 지하실에서 100억 원이라는 현찰을 주고받은 현역 의원조차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것은 이건 입이 얇게라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게 생각하고요. 또 그날 이제 저는 일부 이제 가표를 던지고 또 대부분 또 부표를 던졌습니다. 솔직히 그게 던진 이유는 이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이제 구속을 피해야 되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상당한 불명예를 지금 안게 됐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이미 그들은 상당한 정도의 벌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지만 비리 혐의가 확실한 의원들마저 감싸는 국회의원들의 빗나간 동료에 또다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수갑과 포승을 들고 한나라당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갖고 왔습니다. 같이 잡으러 가는 것, 가는 것 도와주시고 만약 같이 못 잡겠다고 하신다면 우리한테 길이라도 열어주시죠. 저 안에 최도룡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80년대 이후 22건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실제로 통과된 것은 단 3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뇌물 면허증이냐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95년 이후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 구속된 사람은 박은태 의원이 유일합니다. 박 의원은 구속 직전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일 이 죄로 인해서 들어간다면 우리 국회 299명 여자 빼고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가 부패의 지뢰밭이 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지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사하면 다 자기도 구속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공범의식, 자기들도 그러한 공범의식이 잠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불체포 동의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기 내에는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회기를 연장하는 방탄국회도 지난 한 해 수시로 열렸습니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불체포 특권이 비리 의원의 방패막이로 이용되어 온 것입니다. 국회는 소도 아니다. 어떻게 일부 의원들 비리 옹호를 해주기 위해서 비리 그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여는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 자꾸 그 방탄국회를 하느냐.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도 권력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도층들은 수천만 원을 받아도 대부분 불구속. 구속 수사를 장려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에 대한 잣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PD 수첩이 계명대 오창우 교수팀과 함께 역대 장차관 및 고위 선출직 1,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종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모두 234건, 6명 중 1명꼴로 비리 등의 혐의를 받았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중 구속된 경우는 겨우 19.7%. 검찰이 구속 기소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들은 곧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석방이지만 재판 등의 절차가 맞춰진 후에 나올 수 있는 일반인들에겐 별세계의 일입니다. 전직 뭐 검사장 출신이라든지 전직 뭐 부장 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라든지 그런 센 변호사를 일단 변호사로 선임을 하고 그리고 1심이 실형이 나오더라도 1심 실형되는 대부분 다 보석으로 나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검찰의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재판까지 오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됩니다. 조사 결과 실형을 받는 비율은 14%, 전체 평균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이제 판사의 경우에 뭐 별명이 다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앞에 어떤 그 이 사람이 어떤 범법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맨 끝에 뭐 다만이라는 말 한마디 다음부터는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봉사를 해오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감경할 사유들을 말을 해주면서 감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빌비재해요. 실형을 받더라도 이제는 형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형 집행정지는 건강이 악화돼 형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조치지만 훈련한 지도층 인사들 중 병이 악화돼 어떻게 되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근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1차 연장하면서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신경 안 쓰세요. 봐. 신경아. 검찰이 밝힌 형 집행 정지의 사유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 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도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한 인권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 재소자 중 3분의 2는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으며 교도소 내에서 실제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사람조차 석방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신질환자 집결 수용 치료 기간인 진주교도소 치료 병동에 가서 6개월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정 예규에 있는 지시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걸치지 않고 당수에서 그 서울구치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집행정지가 됐다는 것은 수용자사에서는 웃을 일이죠. 사실상은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수용자의 건강권도 존중돼야 된다 원칙에서는 굉장히 합당한 일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려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형 집행정지를 풀려난다는 정말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김 씨에게 내려진 어떤 처벌이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린애한테 얘기해도 믿지 못할 사실인 거죠. 이리저리 법망을 벗어나 잠시 숨죽이고 있노라면 곧 사면 복권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번 대사면의 의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 대화합을 이루어 특히 일반인의 법 감정을 넘어서는 게 사면 조치. 김현철 씨의 경우 상고를 포기한 지 19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고를 준비하던 김 씨가 사면을 약속받고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값을 치르기도 전에 면죄부를 받아 또다시 국민 앞에 표를 구하는 사람들. 비단 김 씨만의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소위 짜고 친 고스톱처럼 국민을 속이면서 위에서는 짜고 뭐 풀려나고 또 들어가고 풀려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 같아요. 또 YS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편하게 사면됐다 이런 이야기 좀 하죠. 사면 조치 남발은 지도층은 법 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부패와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앗이형 자기 사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면 형태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일단 잡으면은 처음에는 다 이렇게 숙청하는 듯이 하다가 형사처벌을 일단 하죠.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사면을 해주고 얼마 안 가서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이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함께 이 부패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내 생존 길이 없다. 이런 이제 허탈감 내지는 그 자포자기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힘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이 끊임없는 부패와 비리를 낳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동욱 PD, 지금 이번 조사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조금 전 보신 대로 6명 중 1명꼴인 234건이 기소되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모두 마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을 어기는 권력층은 많은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이 조농희 PD, 지금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모두 피해자이고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야당은 편파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권은 훨씬 적은 돈을 썼는데 똑같이 취급받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제공한 제게는 마지못해 낸 돈이라며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광화문을 출발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하는 3보 1배 행렬이 있었습니다. 검은 돈을 받아 쓰고도 개혁법안을 거부하는 정치권을 대신해 국민에게 참회하고 사죄하는 행사였습니다. 부정, 부패, 불법 타락 선거해서 천년만년 지금의 부패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나를 내놓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390여 개 시민단체 명의로 비상시국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을 연상시키는 비상 모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정치력을 잃고 있는 상황은 4.19 상황이나 87년 6월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정치권이 계속해서 개혁을 거부할 경우 국민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곰고 골맞던 상처는 이미 불법 대선 자금으로 터졌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일련의 사태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 커튼으로 가려진 당의 로고는 한나라당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이 주춤거리자 최도능 의원은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당에서
대처를 하시지 않으면 저 자신 어떠한 행동을 할지 저 자신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씨는 불법 대선 자금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참 무수히 모략 중상을 받아왔는데 정말 이제 진저리가 난다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최 의원은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K그룹으로부터 한 차례에 20억씩 도합 100억 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의 측근 서정우 변호사의 수법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LG의 150억 원과 현대자동차의 100억 원을 아예 차에 실은 채 넘겨받아 차떼기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는 112억 원의 채권을 넘겨받아 차떼기에 이어 책떼기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돈을 받는 방법도 국민들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떼기에다가 책떼기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니까. 문제는 비리의 주역 서정우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른바 KS 출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올랐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서도 성공을 거두어 한때 수임료 수입이 전국 3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법조계의 지도자격인 인물이었습니다. 일을 한 핵심 인물이 바로 서정우 변호사였다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정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고 또 실력 있는 변호사였단 말이죠. 그 서 변호사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치 그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되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러한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정치 시스템의 어떤 구조상의 문제다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구조의 희생양만으로 보기에는 서 변호사의 행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그는 이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것은 강요에 의한 행위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론했습니다. 그 후 서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의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그가 오히려 불법 자금을 강요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법조인의 기본 길도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스스로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담고 있는 사외이사로서 그러니까 회사에 몸담고 있는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그 사외이사의 역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외이사로서 감시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변호하는 너무나 많은 어떤 이해 충돌의 관계에 스스로의 몸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다른 능력을 바탕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수행해온 한국 지도층의 모습을 서 변호사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등법원 판사의 눈에 봐도 검찰력이라고 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잘 알죠.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땐 배웠지만 지금 이회창 씨나 서정우 씨가 하는 행동은 오히려 그런 정경유착이나 도덕적 불감증을 더 강화하는 일을 한 거지 구조의 희생이다.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구조의 희생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희생자지. 이회창 씨는 검찰 수사로 불거진 불법 선거 자금만 시인했을 뿐 실제로 얼마를 모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업으로부터 500억 원가량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아 선거에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대선 후보였던 저를 보고 준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책임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밝혀야죠. 일반론으로 책임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양은 잡고 진실하지 않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 측도 불법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최도설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선거 후 SK로부터 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 이 대선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무슨 축의금 형태로 또는 무슨 그 뇌물성과 같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참 놀랍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그 검찰 보고 물어보세요. 장부장님 저 이현우 저 경호실장하고. 사실 대통령의 측근 혹은 실세 인사들의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늘 있어왔고 국민들도 그러려니 하며 체념하고 분노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측근과 실세는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 석방되고 사면복권으로 다시 권좌에 복귀하기도 합니다. 문병욱 씨로부터 선거 자금을 이광재 씨와 안희정 씨 등 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 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밝혀진 돈의 규모는 한나라당에 비해 작았지만 이들이 개혁을 내건 새 정부의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극복하자고 비난하고 싸웠던 대상을 싸우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저 주류들이 해먹던 걸 우리도 한번 해먹자라고 하는 수준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을 주는 거죠.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측근한테 용돈 준 거 그것만 지금 수사를 내갖고 흉내만 내고 야당은 철저히 발가벗기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같이 도둑질했으면 같이 도둑놈이지. 왜 한 사람만 도둑놈이고 한 사람은 깨끗하다고 이래 주장을 하느냐. 이거. 10만 원 훔치면 도둑놈이고 5만 원 훔치면 깨끗한 사람입니까?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쓴 돈이 350억 원에서 400억 원 미만으로 이 중 불법 자금은 한나라당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0분의 1을 얘기하니까 10분의 1은 죄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잘못입니다. 그러나 10분의 1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의 1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정어린 피땀어린 노력을 해준 대가로서 우리는 10분의 1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새정치를 내걸었던 후보나 대쪽으로 불렸던 후보 모두 범법자가 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의 지구당 제도와 조직선거가 돈을 먹는 하마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실탄을 안 주냐고 하면 그 실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밑에서는 또 조직책들이 그러겠죠. 각 지구당에. 아, 왜 저쪽 정당에는 저렇게 내려와서 실탄을 뿌리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뿌리느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 쳐야죠. 과거 후보가 직접 했던 모금을 핵심 측근이 수행하기도 한다는 점이 다를 뿐 결국 돈을 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불법 정치 자금은 각 산하 조직에서 다 사용하는 것일까? 2분의 1 쓴 사람은 반을 쓴 사람은 이건 다 쓴 거와 마찬가지다. 그다지 3분의 1만 써도 그만 그런 대로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또 자기 선거에 쓰려고 또 저축해 놓는 거죠. 그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눈먼 돈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돈을 100억을 갖다 줘도 200억을 갖다 주든 간에 그 돈이 진짜 선거 자금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100억 갖다 줬는데 90억은 자기가 먹고 10억만 대충 쓰는 척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왔건 필요 없이 일단은 무차별적으로 돈 뿌리고 일단 당선되면 모든 끝이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대선이 끝난 후 한나라당은 226억 원, 민주당은 280억 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밝혀진 액수만으로도 법정 사용 한도를 넘어섰지만 양당 모두 대선 자금 전모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고된 것보다 조금의 뭐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크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쪽에서는 정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보면은 상당히 부끄럽죠. 우리 그 회계보고 받은 거가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고 하나의 그 휴지 조각이라는 거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것은 대선 자금을 제공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저 이 받은 사람 쪽에서 먼저 고해성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거는 저 이 저 준 사람 입장 뭐 이런 입장을 고려한다면은 왜 자꾸 그 저 이 저 준 사람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좀 곤란하지요. 재계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으나 결국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낸 것으로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 정치권에서 기업에 불이익을 가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기업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고요.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세금 문제, 각종 인허가 등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다 보면 이것이 점차 쌓이면 기업의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에 대비한 보험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쓰지 않는 후보가 있듯이 재계에도 불법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줬다는 그런 논리인데 반드시 그럴까요? 저는 특혜를 그 유지하거나 또 새로운 특혜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돈을 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경쟁 논리에 의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돈을 갖다 준 바도 저는 없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정말 자기들이 피해자라면 그 돈을 부당하게 상납한 거라면 돌려받는 소송을 내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서 그 돈을 노동자들한테 돌려주면 뭐 피해자란 말이 성립하겠죠. 기업들은 제공한 돈이 대주주의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돈을 제공했을 경우 비자금일 수밖에 없어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각종 법을 위반한 격이 되며 이는 신인도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나라당에 제공한 100억 원이 고 정주영 회장의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지하 4층 금고에서 100억 원을 갖고 왔다는데 그게 그 기상천외하게도 이 망자의 돈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죠. 더구나 기업들은 불법 제공한 정치 자금이 대주주의 돈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대주주 자신들은 돈이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오너의 돈이었으면서 오너가 집행을 몰랐다 이런.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가 조금 제가 코멘트하기는 곤란한데. 자금 조성 여부를 따지면 끝이 없으므로 이제 그만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빨리 경기를 살리는 것이 현재는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를 계속 장기화시킨다면 기업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와 생산 등 각종 영업 경영 계획 자체에 차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것이 경제계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뒤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라는 논리는 이 불법적인 그 회계 관행 또는 그 어떤 이중장부를 이른바 분식회계를 하는 이러한 것이 재계를 어떻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을 게을리하는 부분이죠. 정치권과 재계 어디에서도 잘못을 참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비난하는 데는 목청을 높입니다. 그래도 우리 당의 잘못은 내년 총선 때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잘못은 지금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이 끝물을 대선 자금 공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 모두 이 법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인데 참 놀랍고도 착잡합니다. 종룡 PD, 지금 국민들은 결국 정치권이 불법 대선 자금 규모를 밝혀라라는 얘기인데 그러지 못하는 정치권의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불법 대선 자금이 일부는 밝혀졌으나 끝까지 수사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진 예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수사가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아마 끝까지 버티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동욱 PD, 지금 정치권의
탈법, 불법 관행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말이죠.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데 쉽지 않다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느냐는 것인데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은 시민단체의 선거자금 실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실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대부분의 회계 처리는 경악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장부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쓴다 하더라도 수입지출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장부가 작성이 제가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영수증은 이제 영수증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 정당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장부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조그만 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대충 정리했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다가 임의를 입력한 정도였는데, 예를 들면 전체의 장부 흐름에 있어서 어떤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수익과 지출도 표기돼 있지 않고 영수증도 갖춰지지 않은 선거자금 장부. 시민단체가 실사를 예고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 전에는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서 안 합니까 하면은 그 담당하시는 그 당시 실무자도 그렇고, 그렇겠네요. 아 지금 선거 표끌기 바쁜데 뭐 그걸 신경 쓰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돈 정리하는 게 문제냐? 진짜 중요한 거는 지방 가서 빨리 사람 모으고 표 모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그거 돈 정리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한마디로 그거죠. 붙으면 다 끝나는 건데. 선거법에는 선거자금 사용 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정 한도에 맞춰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41억인가가 그 작년 한계였는데 341억에 맞추기 위해서 야 네 거는 안 받은 걸로 하고 이거는 5만 원으로 하고 이거는 10만 원으로 하고 어이 부족한데요? 그럼 20만 원으로 만들면 되잖아 임마. 신고해야지. 신고하면 좀. 근데 그 신고는 고생 많이 했지 그 사람들. 어떤 고생? 모르지 뭐 아이고 법정 한도를 맞춰야 되니까 서로 알고 뭐 정치 안 가지고 구태에 나 그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서로가 뭐 그걸 또 수술해서 상처 내 가지고 뭐 서로가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걸 왜 하겠어요? 선관위도 조작됐을 것이라고 의심은 해보지만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한 속수무책입니다. 현행 그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기본적으로 조사권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 요구라는 것은 회계상의 어떤 자꾸나 뭐 이런 정도 지금 뭐 고치는 정도 정치인들이 보고하면 보고한 대로 국민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법적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에 2년 전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질질질 뒤로 끌기만 하고 자기들 국회 정개특위는 개점 휴업 상태고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고 만난 평균 회의가 최근에 정개특위 그 말고 그 전에 평균 한 회의했던 시간들을 보니까요. 한 시간이 안 돼요. 만나서 인사하고 오늘 얘기할까요 말까요 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랬더라고요. 최근 불법 대선 자금이 드러나 국민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정치개혁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안을 저희들이 우선 만드는 게 1차적인 과제입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도 정개협이 제시하는 개혁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개협이 내놓은 정치자금과 선거에 관한 개혁법안은 급조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정치 현장을 감시해온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3년여에 걸쳐 준비해온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을 넘겨받은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축부위금 전면 금지, 음식물 교통비 제공 금지 등 도난들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핵심적인 법안들을 삭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직권남용죄를 신설, 법을 약화시킨 데 이어 조사권마저 제한, 선관위의 손발까지 묶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습니다. 일선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또 나름대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지금 더 이상 더 주지 말자. 있는 것조차 빼떨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선거 정치 문화를 몇십 년 뒤로 지금 반환시키겠다는 의도인데. 시민단체들과 범국민 정치개혁협의 위원들이 각 당 대표를 만났을 때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누차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개혁사항은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기득권과 관련된 부분만 수용하거나 혹은 계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 당초 약속대로 정개협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당은 열린우리당뿐 나머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신 의원은요 오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딴 데 갔다 오세요. 그럼 의심의 여지 없이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범계환 받자. 우린 다 받는다.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정개특위에서 1대3으로 계속 싸우는 거죠. 최 대표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렇게 대북치 개혁안이 나오면 네.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는데 저희들이 왜 이제 최 대표 취임하면서도 그러고 지난 대선 자금 수사를 갖다가 거치면서 저희들이 그 소위 부패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썼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정치개혁법안에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개협 안에서 몇 가지 안들의 이렇게 수정이라든지 이렇게 그 삭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다소 현실에 뒤떨어지는 이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3당의 정개협안 수정 내용이 보도돼 비난 여론이 일자 즉시 선관위의 직권남용제 신설을 없던 일로 돌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형법에 의하면 이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에 있기 때문에 태야 이건 늘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없앤 것이지 뭐 그 직권남용제 저기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그대로 그냥 그 직권남용제는 빼자. 그러나 돈 드는 선거와 불법 정치 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개혁 법안들을 대폭 약화시킨 데 이어 벌칙 규정도 당선 무효로 직결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것은 누구나 우리의 형제, 자매요, 선량한 시민입니다. 공무를 담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온 선량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범죄시 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래서 바로 안 나오면 징역 2년, 벌금 4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규정을 이번에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00만 원도 다 이해한 걸로 나는 이해를 되는데 그걸 쪼개서 어떤 건 300만 원 이하, 어떤 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전부 하나로 통일해야지 이렇게 쪼개서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과는 달리 관련법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에 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눈앞에 희망이 된 사람들은 과표를 무서워서 할 짓 안 하겠느냐 이 말이죠. 최소한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그 정도의 심리적 억제는 주어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법을 규정을 둔다면 벌금 규정은 둬야지 과표를 규정 둔다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 과태료 혼나서 안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건 이치에 안 닿습니다. 왜 이게 과태료입니까? 벌금인지.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보고 기간은 늘리는 대신 경쟁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축소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골적인 의도도 드러냈습니다. 정치개혁이 물 건너간 현장에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몸싸움만 남았습니다. 야3당은 인구 상하한선 10만에서 30만을 적용하여 지역구 의석수를 16석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열린우리당과는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각 정당의 의원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정개특위 위원으로 임명을 하느냐 했더니 그럼 어떡하냐 이런 얘기. 동료 의원들이 이게 나의 정치적 생사가 관련 문제니까 내가 꼭 특위 위원이 돼야겠다고 우기는데 자기들이 들어가겠다고 우기는데 아 그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임명된 거다. 이래.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 그 정치개혁 문제를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계약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 3당의 주장에
열린우리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결 처리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그걸 용납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표결 처리라는 게 속당해. 오늘은 표결 처리 않겠습니다. 내일은 세상 없어도 어떤 물리적 저지도 제가 극복을 하고 본회의가 사퇴한 직후에 전체회의로 소집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야3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자를 미리 차지 회의 자체가 열리는 것을 막아 나섰습니다.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니 왜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지. 나는 솔직히 행자위 여기 지금 위원들에게 고향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말만 들어도 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자존심 상해서. 지금이 어느 판인데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난 국민을 대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제일 점잖은 분이 또 앉아있을 것 같은데. 점점 저희 가서 아우 살지. 국민이 많이 보고 있는 걸 그냥 다짜고짜 하려고 못하겠어. 에이, 다들 밥장 머리 좀 해라 좀. 합의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게 그 기간은 상당히 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직무유기나 이런 거 아닌가요? 병 먹어야죠. 그 지금까지 합의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이유가 싸우느라고 다른 건으로 싸워가지고 서로들 많이 감정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 자체도 제가 보건대는 어떤 공익적인 견지에서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위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작용이 됐고 14대 이후 국회는 매번 평균 40% 이상 신인들로 물갈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개혁에 맞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몸부림은 과거와 다름없었습니다. 신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그 정치체제의 구조 자체가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오히려 신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물드는 것 같아요. 국민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지 않으면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특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기득권을 뺏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또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재주를 다 동원해서 빠져나갑니다. 법 위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줄 것인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것인가. 2004년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역시 국민이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윗물은 맑아질 수가 없나 봅니다. 특히 올해 눈을 부릅떠야 할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정치인, 결국 국민들 하기 나름일 겁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을 갖는 것, 우리의 오랜 꿈이자 번번이 좌절된 희망입니다만은 올해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희망을 현실로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